속세 따윈 잊으셨다더니 속세에 완전 찌들어 있는 것 같은데. 그 땡파리 그거는 내가 함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, 말을. 나 수능 엄청 잘 봤어요. 뭐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니? 그냥 나잘 산다고요. 궁금했어요. 웃는 얼굴도 못 보고 헤어져서.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쌤도 그렇게 해요. 저희 나가요. 저것도 한번 띄워볼까요? 저건 내가 아플 때 띄우라고 준 거 아니냐? 이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. 아프지 마십시오. 몸도 마음도 털끝 하나 다치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저것도 쓰실 일이 없게 얼른 띄워보낼 것입니다. 그래, 그러자.